저게 돼야 될 텐데. 오케이. 알았다. 자, 알았다는 거야. 하나, 둘, 셋. 발레. 아~ 예. 발레. 아~ 예. 알았어요. 자, 혜연 씨. 이거 쉽다. 이거 어떻게 할까요? 쉬웠어요. 그래서 미드민의 한빈인에도 샴푸하고 발레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렵다. 야, 이 문제 맞출 수가 있어요. 쉽지 않아. 잘한다. 아, 야. 잘한다. 연기 설정이야. 정말 잘해. 연기파야. 네, 아빠한테 그대로 하면 됩니다. 아빠한테 그대로 해보세요. 말하지 말고요. 잘했어. 다시 한 번. 일로. 둘. 좋아, 좋아, 좋아. 하나, 둘, 셋. 장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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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등근. 아. 미등근 간단하게 해, 간단하게. 좋다. 야, 믿음군이 아주 달인이에요, 달인. 연기파야. 야, 그렇군요. 이것도 내지 말아요. 잘 보세요. 야, 지금 뭘까, 과연? 입을 가만히 좀 있어. 하지 말아. 내가 더 헷갈릴 것 같아. 됐죠? 자, 헷갈리지 말고 자. 하나, 둘, 셋. 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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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중에. 소인데. 소 중에. 우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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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. 저거 너무 오래 짰어. 아니 이게 포인트인데. 아, 그거 짜는 게 장이 짜버려가지고. 아, 답답하다. 아니, 내가 제가 했죠. 자, 오늘 국진팀의 승리! 네,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, 내 마음을 맞춰라! 살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고민 상황 속에서 내 아이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부모님이 맞춰보는 코너입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도전자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동용 씨와 마음도! 자, 마음도! 자, 음악 틀어주고요. 문제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아빠의 운동기구를 고장낸 마음이. 그런데 오해한 아빠가 형 믿음이를 혼내고 있다면 마음이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? 그렇습니다. 아빠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정말 사랑하는 운동기구를 마음이가 고장을 냈군요. 네, 1번.